너 아직 저녁 안 먹었지? 좀만 기다려, 어? 그렇다고 여태 저녁도 안 먹으면 어떡해. 아깐 진짜 속상했는데 아빠가 만든 짜장면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에이, 아, 많이 먹어. 많이 먹고 힘내야지, 응? 네. 아유, 이거 오늘 영업 끝나... 식사 되죠? 예, 예, 예. 아유, 배고프시죠? 저쪽으로 앉으세요. 예. 아이고, 우리 예비 스타께서 하찮은 숙제는 왜 하시나? 나 이제 그런 거 안 해. 왜? 나한테 재미없어서. 너 첫 촬영부터 바로 잘렸구나. 글쎄, 나 지금 바쁘니까 이따 얘기해 줄게. 어, 배고파. 그래서? 너 완전히 접은 거야? 응. 좋은 기회였는데 안 아까워? 전혀. 네버. 다행이네. 너 요즘 불안했는데. 뭐 좋은 경험했지 뭐. 야, 내 거랑 똑같이 벗기면 어떡하냐? 좀 다르게 써야지. 아유, 똑같이 안 벗겼네요. 에마, 요번 적성 검사 결과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는 놈들 많나? 알았다, 알았다. 너희들, 내가 와 선생님이 되는 줄 아나? 정말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걔는 어릴 적부터 꿈이 교사였는기라. 근데 가는 공부는 잘했는데 말이야. 몸이 너무나도 안 좋아갖고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었던 게.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마 약속을 하나 해줬어.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는 네 꿈 내가 대신 이뤄줄게. 사실 나는 그때까지 뭐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거든. 긴급비 남아라. 하여튼 막 그때부터 내는 막 공부를 막 죽으라고 했다. 내가 막 지금은 내가 막 좋은 선생님은 막 못 된 것 같지만서도 친구의 꿈을 이뤄주려고 항시 노력하고 있다. 너희들 친구가 뭔 줄 아나? 친구라 하는 거는 꿈을 함께 꾸고 갖고 가는 사람인 기야. 꿈 때문에 막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친구를 잃어서도 안 되고 그 예쁜 꿈에 얼룩을 묻히가 비릿비도 안 된다. 알겠나? 네! 그랬다. 꿈의 광채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화려한 무대 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다. 할머니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연기자가 되겠다는 형의 눈빛에도 맛있는 짜장면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아버지의 손끝에도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의 미소 속에도 꿈의 광채는 빛나고 있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꿈의 광채. 나도 언젠가는 그런 아름다운 꿈의 광채를 지닐 수 있겠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나만의 아름다운 꿈. 그 광채를 위해. 아차, 아차! 아차! 5시간에 말이야, 재밌는 수행평가 한다. 아니, 보니, 수행평가 그래? 수행평가 요리거든요? 이준이 아버님이 요리를 하신다. 이준이가 요리를 잘할 거라는 게 1차원적인 생각 방식.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하루씩은 못 하는데. 메뉴도 정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하니까 너희들이 미리 시식도 해주고 풍선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맛있다. 우리 엄마보다 낫다. 이준이 니 건 뭐야? 어? 아니 나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그걸 안 가져왔어. 아빠가 아는 음식 중에 제일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이 뭐냐니까? 수행평가로 요리를 하는데 이왕이면 제일 잘하고 싶단 말이에요. 빨리 메뉴 정해가지고 아빠랑 다큐하면 되지.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짜장면이 뭐야 짜장면이. 짱깨집 아들이 짜장면 만든다는 소리밖에 더 들어? 이번엔 정말 이기고 싶다고요. 멋지게 확실하게.